안 돼. 지금 신어야 돼. 아이, 이거 되게 비싼 거란 말이야. 아, 됐어. 아이, 왜 이렇게 안 바뀌어? 노크를 안 했어. 야, 죄송하게 됐네. 어? 아니, 괜찮습니다. 아빠님, 들어오십시오. 그 누구? 와이프입니다. 어머, 그러세요? 이 정말 반갑습니다. 그렇지 않아도 언제 한번 뵙나 싶었는데. 처음 뵙겠습니다. 저도 학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, 저희 태호 씨 잘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뭐 잘 봐주긴요. 우리 과가 요즘 김 교수 덕분에 아주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. 아 참, 오늘 저 우리 학과 회식 있는데 사모님도 같이 가시죠. 예? 제가요? 아, 저는... 아니에요. 같이 가세요. 저만 학교 사람 아니어서 좀 그랬는데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어요. 안 그래도 사모님 뵙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. 자자자, 화장실 들어갑시다. 자, 어이, 오차. 아, 지난번 그 사모님 콘서트에 못 간 거 정말 미안해요. 아유, 아닙니다. 별 말씀을요. 어떻게 매번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? 잘 계시죠? 요즘 연주가 예전처럼 안 풀려서 스트레스 무척 받고 있어요. 피아니스트 조나미 씨요. 아시죠? 아, 사모님이세요? 어머, 저 사모님 팬이에요. 오빠, 왜 그 말씀 안 하셨어요? 장 교수님 사모님이셨구나. 아, 예, 제 와이프입니다. 아, 참, 내 얘기 안 했냐? 어, 네가 팬인 줄 알았으면은 내가 초대권 좀 줄 걸 그랬지. 너무 반갑네요. 사모님이 연주하시는 쇼팽은 독보적인 것 같아요. 아르르치 번가세요. 외모도 그러시고. 아, 집에 가서 윤소영 아나운서 얘기하면 기뻐하겠는데요. 뭘요. 제가 영광이죠. 건배 한번 하실까요? 서영 씨는 요즘 무슨 프로 진행하세요? 제가 TV를 통 안 봐서. 별 볼 일 없는 프로그램이에요. 책 소개하는 심야 프로랑 라디오 하나 하고 있어요. 그것도 심야예요. 저희 잠을 갔나 봐요. 무슨 소리세요? 서영 씨 팬클럽도 있는 거 다 아는데. 저번에 진행하시던 영화음악 프로그램은 저도 가끔 들었는데 참 대단해요. 평론해도 되겠어요. 그거 작가가 다 써주는 거예요. 하긴 뭐 저도 관심은 좀 있어요. 대학원 논문을 영화의 사역으로 잡았는데 아바타 보셨죠? 그걸 텍스트로 고민하는 중이에요. 그거 참 잘 잡았네. 나도 그 영화가 사회 인문학적 텍스트로 꽤 유용하다고 느꼈어. 뭐 그래요?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은데요? 한 잔 받으세요. 예, 저요? 아, 고맙습니다. 평소에 우리 김 교수가 부인에 대해선 신비전략으로 일관해서요. 어떤 분인지 참 궁금했습니다. 무슨 일을 하시나도 궁금하고. 아, 일은요, 무슨. 그냥 떡. 떡이요? 아, 떡 좀 나가요. 아, 친구가 하는 떡가게 도와주고 있어요. 아, 저희 와이프 솜씨 썩히지 말라고 제가 좀 밀었습니다. 와이프가 요리에 관심이 꽤 많거든요. 아, 그러시구나. 좀
특별한 날 있으면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? 아, 당연하죠. 사실 떡집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퓨전 카페예요. 뭐 떡케이크도 팔고 그런. 맞아. 요새 떡도 진짜 이쁘게 팔더라. 빵이나 케이크 못지 않더라고요. 그러게. 저 한잔 하시죠, 장 선생님. 진짜 화면빨이더라. 실물이 완전 꽝이던데? 박사 갔어. 아니, 피부 관리도 하고 그럴 텐데 왜 그럴까? 그치? 하긴, 나이를 속일 수는 없지. 조명빨, 화장빨 이런 거 무시 못한 애들은 진짜 그렇더라. 그치? 차를 어디다 세웠더라? 여기 있네. 내 재능을 썩히기가 아까워서 밀었다고? 아이고, 무슨 재능은 무슨 재능. 학습지 교사보다 돈 많이 준 데서 나간 거지. 하긴 남편 떡 팔아서 교수 시켰다고 하면 누가 믿을라나. 이건 완전 조선시대 여인이지요. 떡 사세요. 떡 사세요. 떡 사세요. 떡 사세요, 여러분. 떡 사세요. 사주세요. 비 온다. 다. 장마가 일찍 오나 봐. 얼른 타라고. 땐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.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. 외로운 내 가슴에 난 몰래 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난 그 사람을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. 조용히 좀 해. 나 곁이면 무슨 생각 하나요? 아, 그만 좀 부르라니까. 아, 왜 소리 지르고 그래? 노래는 왜 불러? 부르면 안 되나? 내일 원고 써야 할 게 산더미야. 생각 좀 해야 돼, 정신 사나워. 아까 그 식당 고기 되게 많았더라. 그런 게 무슨 1인분에 3만 원씩이나 아니야? 우리 동네 산미생 고기가 홀하더라. 정육점에서 사다 먹으면 1인분에 만 원이면 떡친다. 아, 나는 밖에서 사 먹는 것 중에는 고기가 제일로 아까워. 아니, 아무리 자리값이라도 그렇지 너무 남겨 먹어. 참, 그런 거에 비하면 떡은 무지 양심적이야. 안 그래? 지금 무슨 생각해? 내일 원고 때문에 정신 없다니까 집중 좀 하게, 조용히 좀 해. 카메라, 카메라! 지금 번졌겠지? 지금 번 게 아니지? 번 게 아니야! 진짜! 7만 원이야! 벌금 7만 원! 교수는 뭐 하냐? 인간이 돼야지. 뭐? 아, 그래가지고 무슨 애들을 가르치냐고. 속도 위반 좀 하지 말랬잖아. 벌금이 7만 원이야. 그 돈이면 내가 떡을 몇 개를 팔아야. 떡. 떡 말고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해라. 다른 차원?
인터넷이라도 들어가.